지금 원학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나이키 공홈에 있던 잘못된 정보 그대로 포스팅한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이번 리뷰는 카신 에어맥스 1 원학. 아시다시피 이 컬러하고 그레이 컬러 두 가지 발매했고요. 스니커즈 좋아하다 보니까 카신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굿즈 사는 기분으로 샀습니다. 명료한 스토리텔링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든 이 디테일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기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발 보고 좋았던 점하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점,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이키 포함해서 여러 브랜드에서 이 컨셉을 가지고 나온 제품들은 많이 있습니다. 컨셉만 갖고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그 디테일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처럼 스토리텔링까지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디테일과 스토리텔링 모두가 스니커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품은 카시나 25주년을 기념하는 모델이고요. 25주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결혼 25주년인 은혼식을,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부부 금슬을 상징하는 원앙을 도출을 했는데, 뭐 원앙을 테마로 했다고 해서 단순히 뭐 부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이키하고 뭐 카시나의 관계, 그리고 사랑, 우정, 아니면 뭐 부모 자식 간의 정을 포함해서 함께 했을 때 완성되는 모든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 제품은 왜 원앙인지, 그리고 원앙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 아주 명료하게 알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놓고 아쉽게도 나이키는 그걸 알리는데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카시나 공홈에 있던 설명인데, 여기 보면 천연기념물 제327호 원앙의 모습과 목과 원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건 나이키 공홈 설명으로 한국 전통원리에서 사용되는 나무 원앙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설명이 조금 다른데, 카시나 공홈과 달리 나이키 공홈에는 전통원리에 사용되는 나무 원앙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통원리에 사용되는 거는 모간이라고 하는 기러기지 원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시나 공홈에는 전통 홀례라는 표현이 없는 걸 보면은, 카시나는 전통 홀례에 사용되는 모간과 부부 금슬을 나타내는 장식품인 나무 원앙을 정확히 구분을 했던 건데, 나이키는 그걸 구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시나도 그렇고 피스 마이너스 원도 그렇고, 나이키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한국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상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까지 동반이 된다면은 이 원앙이 얘기하고자 하는 관계가 더 의미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박스를 열면 빨간과 파란색의 속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제품에서 의미 없이 사용되는, 태그 컬러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데 이 제품에는 굉장히 잘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이 빨간색과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전통 홀리에 사용되는 청홍색을 표현을 한것 같은데, 전통 홀리에 사용되는 청홍색 같은 경우는 일심동체, 부부금슬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원앙의 의미와도 맥을 같이 하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1987년 발매된 에어맥스 1 오지 컬러를 연상시킴으로써 이 제품이 에어맥스 1을 재해석했지만 에어맥스 1의 헤리티지를 물려받은 제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속지부터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텅에는 한글로 된 카시나 태그, 그리고 예쁜 꽃 모양으로 디자인이 바뀐 새끼스 후시가 있는데, 모두 첫 번째 모델이었던 덩크에도 사용된 디테일로, 개인적으로 이 한글로 된 카시나 태그 같은 경우는 콜라보가 진행이 돼도 항상 이 텅에 이 같은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듀브레 장식이 있는데, 왜 에어맥스 1에 잘 사용하지 않는 듀브레 장식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첫 번째 콜라보의 새끼스 후시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좀 재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콜라보에 있던 이 새끼스 후시가 두 번째 콜라보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 콜라보에 있던 이 듀브레 장식이 세 번째 콜라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듀브레가 세 번째 콜라보를 예고한 듯한 힌트인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콜라보에는 이 듀브레 장식이 들어가고, 새끼스 후시는 빠지고, 네 번째 콜라보를 예고한 듯한 힌트를 넣는 거죠. 그렇게 첫 번째가 두 번째를 예고하고, 두 번째가 세 번째를 예고하는 그런 뭐 세계관을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뭐제 생각이고요. 어퍼에 사용된 많은 컬러와 다양한 소재는 원앙의 모습과 카시나와 나이키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많은 제품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느낌인데, 분명 호불호가 있는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옛날 빈티지 포스터 그런 데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색감들입니다. 이 블루하고 이 브라운 계열이 사용되면서 약간 뭉개진 듯한 이런 컬러감, 그러니까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뭐 레트로풍 영상이나 사진에도 비슷한 컬러감들이 사용되는데, 굉장히 감각적인 컬러고요. 그리고 또 이런 컬러들은 또 쉽게 질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봐도 지금과 아마 느낌이 똑같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것도 2년차 징크스의 뭐 일종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분명 이번 콜라보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한 콜라보가 아닐 겁니다. 원앙을 이용해서 이 어퍼를 굉장히 잘 만들어 놓고 이 신발에 이 캐릭터가 이 어퍼의 디자인을 완전히 좀 잡아먹은 느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신발하면 기억나는 거는 이 어퍼가 아니라 이 어퍼의 잘 만든 디자인이 아니라 이 원앙 캐릭터만 기억에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원앙 캐릭터를 조금 줄였다면은 진짜 그 아트모스 제품들하고 비견될 만한 아주 진짜 잘 만든 그런 신발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상당히 아쉽고요. 근데 또 저하고 반대로 또이 캐릭터 뭐 귀엽다 그러고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한거 보니까 그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 소재, 디테일, 캐릭터, 컬러감, 뭐 스토리텔링 모두 이번 콜라보는 뭐 이야기할 거리, 뭐 보는 맛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 6, 7분 정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시청 영상은 따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붙여놓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